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동안 폭염과 폭우로 힘든 여름이었지만 이렇게 또 어김없이 찾아온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 모두 알찬 결실 거두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이제 7년, 8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쉼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뛰어온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 한정된 국가재원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좀 제대로 배분이 되고 또 불합리한 규제들이 해소되는데 제가 행정부에 있는 것보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저는 중앙정부 공직자에서 정치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이천시에는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대동맥 도로들이 막히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취소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하나하나 고리를 풀어왔습니다. 우선 성남 장원 609 그거를 나름대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발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꼭 필요한 대동맥을 연결한다는 그러한 논리 그리고 낙후 지역에 대동맥을 연결한다는 여러 가지 논리를 제가 활용해서 성남장원 609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암리까지 와 있는 성남장원 609 도로를 이제는 6-109 그다음에 6-209로 나누어서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 본격 착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SOC라는 것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거치고 또 실시설계를 거치고 또 보상과 착공 과정에서 또 이렇게 보상이 예를 들면 조금 지연될 경우에 또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남장원 609가 살아나서 조금 활발하게 공사가 이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천에서 5가 설성으로 가는 329, 333 도로도 그동안 많이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원리에서 항작사, 항공사령부 그까지 이미 착공이 돼서 이번 추석 이제 추수가 끝나면 바로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선관역이 가는 구간도 보상 이제 재원이 좀 확보돼서 마무리 보상하고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본격 나머지 구간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또 경기도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천에서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백사 흥천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2포까지 계획됐었지만 예비 타당성이 안 나와서 결국은 계속 표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25년 만에 저를 재선 이천시 재선 국회의원을 뽑아주셔서 그 결과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21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간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말에는 그동안 예타가 안 나와서 진척이 안 됐던 바로 이천 2포 도로 중에 그 일단 타당성이 나오는 부분만 잘라서 백사 흥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우선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1년간은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올해는 실시설계가 최근에 이제는 현장 실사 마무리되고 이제 성과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제 내년에는 본격 착공이 됩니다.
특히 바로 이천 홍천 간 도로의 초입은 지금 이미 벌써 예, 우리 경기도로부터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되고 또 사업 시행 이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는 착공이 이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백사관 홍천까지 가는 도로의 일부는 이미 착공이 들어가고 또 시설계가 마무리돼서 내년에는 모든 도로가 본격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우리 내부 도로가 있고 또 우리 이천시에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예, 그것이 지금 이미 이천 오산선 동탄까지 가는 길은 개통이 됐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마장에서 고개 넘어 도처가이시에 생겨갖고 일단 이천 오산선이 완성이 됐고 또 이천 양평선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된다면 이제 신둔 넘어 이 곤지암 예, 신촌IC를 통해서 우리가 제2기 신도시들을 연결하는 제2각 순환고속도로로 바로 이천에서 이제 서쪽으로 동쪽으로 예, 우리 순환링을 타고 경기도 전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예, 이제는 이천시가 전철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미 선배 의원들 시절부터 계획되고 추진해 온 이 철도가 이제 송석준 저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본격 철도 개통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까지 1시간여면은 가는 일반 철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천에는 신둔, 이천, 그리고 부발 여기 생기고 그리고 또 내륙선, 또 부발 충주선이 또 개통이 됐습니다. 이것은 KTX입니다. 그래서 이천이 일반 철도 시대를 열었지만 이제는 또 중요한 것이 고속철도 시대입니다. 수서 광주선이 금년 7월 초에 턴키 발주가 됐습니다. 바로 서울 수서에서 광주까지 건설되는 이 KTX의 의미는 바로 그 철도가 신설이 완공이 되면 부발에서 강남 수서까지 20분 내 이제 진입하는 20분 대 강남 진입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장원에서도 30분 대 이제 강남 진입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이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속철도 시대에는 이제 우리 이천시에 그야말로 모든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또 고급 주거단지 이제 다양한 이런 개발 수요가 몰려올 것이고 또 많은 우리 훌륭한 기업들과 사람들이 몰려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일반 철도를 넘어서 고속철도 시대가 이미 이제는 그 이제 개막을 위한 활발한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편리한 철도 외에도 기존의 고속철도를 또 보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우리 성남 장원 자동차 전용도로와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정 IC에서 바로 진입을 해서 이 영동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접촉하는 수정 우리 정크션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이 되고 나면 이제는 우리 이천은 예, 위로는 제2각 순환고속도로 아래로는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또 남북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중고속도로가 이제 아주 정점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이닉스 주변에 혼잡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대월 예, 부발 이 하이닉스 후문 쪽으로 스마트 IC가 지금 또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제 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천은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예, 그리고 중고속도로 외에도 자동차 전용도를 통해서 여러 개의 IC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영동고속도로에도 새로운 IC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미 중부고속도로에는 제가 국토부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남이천 IC가 이미 이제 개통이 돼서 우리 이천 중남북권의 새로운 또 발전의 하나의 큰 이제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 여건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이천이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누구보다도 또 탄생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대통령님과 우리 중앙정부 부처 각 부처 장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이천시를 얽어매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 예를 들면 환경규제, 산지규제, 농지규제, 수도권규제 이러한 규제들이 정말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제도 규제가 개선이 돼서 우리 이천시도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지속가능하고 정말 아주 균형발전되는 이천시대 새로운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예, 그동안 여러가지 우리 이천지역에 필요한 SOC 확충에 제가 많은 집중을 했지만 또 교육, 우리 여건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초중고 각 학교의 환경 개선, 그리고 운동장 시설 개선, 또 실내 체육관, 이제는 우리 이천 관내 학교 대부분이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들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실내 체육관은 또 주민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생활 체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각 학교에 필요로 하는 이런 교육 시설 개선에도 좀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의료 여건, 이천시는 의료 여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 조건은 우리 언제든 또 어떤 질병이든 바로 우리 관내에서도 치료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데 저도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천 의료원이 이제 종합병원급의 병상 수와 또 훌륭한 그 장비들 그리고 또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들이 이제 많이 확보가 돼서 우리 이천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료 요건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원 권역에도 이런 응급 이런 센터가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또 잘 또 협의를 해서 우리 이천 우리 남쪽에도 이런 여러 가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이런 기존 병원의 응급 의료센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작은 도서관서부터 제대로 교육을 갖춘 도서관, 예, 그리고 또 우리 체육시설, 이런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생활 체육인들의 이런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들을 제때 적소에 신속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도위원님들과 같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특히 김경희 시장님과 잘 이렇게 또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천은 반도체 도시인데 반도체 도시의 미래가 이번에 특화 단지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예, 이번에 사실은 산자부에서 공모했던 반도체 특화 단지는 기업이 투자하기로 한 도시를 대상으로 사실은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결정됐던 우리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우리 이천 지역의 규제, 여러 가지 또 땅값 이런 것 때문에 원상으로 결정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대상은 SK하이닉스가 투자하기로 한 용인시,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한 용인시 남사, 평택, 고덕단지 이런 지역이 사실상 애초부터 예상된 특화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김경희 시장 둘이 정말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행안부로부터 교부금 불교부단체를 지정됐던 것을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냈듯이 특화단지 지정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본사와 R&D 센터가 있는 우리 이천시가 용인시와 같이 묶어서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의 양해를 구했고 또 경기 도와 또 긴밀히 협조해서 또 산자부와 또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천시와 용인시를 묶어서 특화단지를 지정한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또 많은 또 다른 도시들이 우리도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해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빗발치면서 결국은 당초 산자부에서 계획된 대로 민간기업이 투자하게 된 용인시와 평택시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이천시는 SK 하이닉스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R&D 센터의 바로 중심입니다. 이번에 HBM, 예, 그리고 321단 랜드플래시 등 최고급 반도체 개발이 바로 이천에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바로 이천시는 반도체 본사 R&D 센터 중심 도시로서 이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측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 조만간 또 중앙정부와 함께 이천시를 반도체 중심 도시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비전과 방안들을 제대로 강구해서 또 이렇게 시민들께도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천시가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 의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천시는 한정된 땅, 귀한 땅이 정말 최고급 이런 기술과 산업들이 우리 이천에서 자리 잡고 거기를 이제 기초로 주변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모든 새로운 산업에 이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중심이 되는 도시로 이렇게 적극 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올해 한 해도 계획된 모든 일에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추석을 맞이한 저의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